마늘, 건강에 좋다는 거 이미 다 아시죠? 하지만 생마늘의 진한 냄새가 오래가서 먹기 꺼려지고 또 마늘을 매일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해결됩니다. 마늘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도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초특급 건강 레시피 오늘 공개하고 제가 먹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거다 알겠는데 매일 먹기 어려우시죠? 우리가 고기 먹을 때나 마늘을 좀 열심히 먹죠. 그러면서 마늘이 건강에 좋으니까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끔 열심히 많이 먹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챙겨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 꾸준히 챙겨 먹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마늘의 효능에 대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정말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실 테니까요. 또 마늘의 주의점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나름대로 마늘을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올려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늘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은 생마늘이나 요리된 마늘을 정기적으로 먹을 경우 위암 발생 위험률을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요. 또 직장암 발생 위험을 3분의 2만큼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대단하죠.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진행된 8개의 연구 사례에 따르면요. 양파와 마늘을 충분히 섭취한 성인들이 대장암, 난소암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암 위험 요인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마늘의 정말 좋은 항암 식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 마늘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호주 국립통합의학연구소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 per dl 이상으로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개월 이상 꾸준히 마늘 보충제를 섭취하였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1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고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관에 좋은 이유가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황화수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혈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수술을 받기 전에 마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늘의 정말 좋은 효능 중 하나인 면역력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영국 BBC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마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겨울철 3개월 동안 146명을 대상으로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감기 발생 빈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마늘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총 65회의 감기가 발생했는데요.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총 24회였답니다. 즉, 감기 걸린 횟수가 2.5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만큼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감기에 걸린 경우에도 이 마늘 보충제를 먹은 그룹이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마늘은 정말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두세 쪽 정도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지을 때 마늘을 넣고 지으면 정말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마늘의 주요 성분들이 생마늘보다 푹 삶을수록 항암 효과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지을 때 넣으면 딱 좋은 거죠. 또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위를 자극하는 매운맛도 사라지고요. 오히려 단맛과 고소한 풍미가 증가합니다. 정말 마늘밥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늘밥 만드는 방법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불린 쌀을 밥솥에 넣고 이렇게 물을 맞춥니다. 이때
간 마늘을 약 두 스푼 정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늘 적당량을 편으로 썰어서 여기에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요. 마늘의 개수는 밥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일 4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1인당 2개씩 먹는다고 생각해서 약 8개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늘밥만 하셔도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불린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좀 넣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되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갓 지은 밥이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저는 일단 밥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마늘의 구수한 향이 느껴지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건강한 밥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암, 면역,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마늘밥 말씀드렸는데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 나름대로 마늘 챙겨 먹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